안녕하세요, 이치성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20일입니다. 지금 제 화면에 보이시는 게, 지난 시간에 예제, 9번인가요? 튜토리얼 9번 예제를 했었는데, 이게 연습 도면으로 되어 있네요. 지난 시간에 한 거는, 내경의 홈, 뭐 드릴 작업, 뭐 이런 게 했었는데, 자, 그럼 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직선반에서 했었죠. 자, 일단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가로가 7, 그다음에 11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를 약간 줄여볼까요? 줄여서 넣어놓고 자, 사각 형태 그리기를 써보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에서 사각 형태 그리기. 자, 오른쪽 여기를 원점으로 잡고요. 자, 폭은 얼마냐? 7. 7 곱하기 25.4. 아, 높이는 11 곱하기 25.4. 해서 자주 적용 눌러주시고 Alt F1 자동 베일이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드릴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거기도 한번 해보죠. 이렇게 잡고, 너비는 5인치, 5 곱하기 25.4. 그 다음에 높이는 2인치, 2 곱하기 25.4. 이렇게 하면은 언추됐나요? 네, 뭐 나머지는 옵셋 기능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여기 R 값이 0.25다라고 되어 있네요. 0.25, 0.25 하나씩 해보죠. 자, R 값을 0.25 곱하기 25.4로 하겠다 해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요 이렇게 그어주시면 이렇게 R이 먹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나누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없애볼까요? 이게 축 표시가 Alt F9거든요. Alt F9 눌러서 안 보이게 하셔도 돼요. 그냥 F9만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여기 R이 있는데 이 R은 1인치라고 되어 있네요. R 값이 1이다. 25.4다. 이렇게 해놓고 얘도 마찬가지로 키보드 Alt 키를 누르고 짠, 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뭐가 있나요? 여기 삼각형 모양으로 뭐가 들어갔는데요. 그거 하기 전에 이렇게 테이퍼지기에 뭐가 되어 있는데 이 거리값, 거리값을 알고 있나? 아, 각도로 되어 있네. 일단은 5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5. 그러면은 걔를 그리기 위해서 그냥 사각 형태 그리기로 하겠습니다. 그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찍고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높이 값만 5. 5 곱하기 25.4 하시면 되겠죠. 길이 값은 뭐 딱히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겸사겸사 아 저기 2.5라는 값이 있으니까 2.5 곱하기 25.4를 해서 일단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선이 그려지는 건데, 각도 값이 얼마냐? 각도 값은 30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90도 플러스 30도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가 쭉 연장이 돼서, 만나겠죠? 2.5니까. 그럼 트림에서 한 요소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까지 가겠네요. 얘는 잘라주면 되겠고, 얘도 잘라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제 자르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왔고, 여기에서 내려고 하는데, 각도가 55도라는 각도를 가지고 있네요. 55도. 자, 55도라고 하는 각도. 55도고, 아, 55도. 그러면은 두 점선 그리기에서 여기에서 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자, 근데 각도 값이 55도다.
자, 55도라고 하는 각도가 180도에서 55도가 더해지는 거거든요. 180도 플러스 55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나? 자, 거리값이 여기에서부터 2.5에 5.5니까 3만큼, 3인치만큼 옵셋이 되네요. 자, 옵셋 기능에서 3 곱하기 25.4. 이 값만큼 옵셋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양쪽이 각도가 같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얘를 대칭이동을 해볼까요? 이동해서 대칭이동. 자, 대칭이동을 하는데, 어디를 기준에서 하느냐, 그거거든요. 여기서 X좌표를 찍는데요. 이 포인트, 그 다음에 이 포인트, 중간 포인트를 찍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방금 한 것은, 포인트를 찍고 포인트를 찍으면 그 가운데 점을 생성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가운데 점을 내가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이제 트림 기능을 이용해서 단돌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두 요소로 자르면 되겠죠. 여기는 나누기로 잘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R이 0.25라고 하는 R 값이 가지고 있네요. 0.25. 0.25인데, 곱하기 25.4 해서 여기 R을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원추 다 그려졌나요? 네, 그려진 것 같아요. 자, 얘 지워지고. 그다음에는 밑에 부분은 얘는 지우고 얘도 없어져도 되겠죠? 이렇게. 자, 이 부분을 여기에서 이 부분은 선택할 필요 없겠네요. 자, 예스 버튼 누르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여기 직선도 필요하겠고 얘가 대칭 이동이 되면 되겠죠. 자, 이동해서 대칭 이동하겠다 체크해 주시고 y가 0인 좌표. 자, y가 지금 0이어야 되는데 값이 들어가 있죠. 아까 썼기 때문에 그런데 얘를 선택을 눌러서 중간점 해도 되고 중간점 0이죠. 0으로 입력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상 도형은 다 그려진 것 같고요. 얘를 회전이동을 시키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회전이동을 시키려면 가운데 선이 필요하겠네요. 수평선 그리기를 체크를 해서 중간점에서 원점까지 선을 그려놓을 수 있겠고, 여기 교차점에서 좀 잘려져야 되니까, 대상을 선택을 하고, 교차점 자르기가 어디 있어요? 와이어 프레임에 있을 텐데, 여기에 보면, 교차점 자르기, 교차점에서 자르기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잘리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솔리드 기능을 이용해서, 회전 기능을 이용해서, 얘를 회전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때, 방향을 틀어서, 앞으로 전진, 방향 틀어서 전진 하면 닫힌 형태가 되니까 회전축 선택하고 등각 보기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된다. 자, 이런 이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등각 보기 해 보시면은 자, 이런 모양이다. 자, 이제 도면은 이제 모델링은 다 했고요. 자, 모델링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하는 걸 설명하고 있네요. 모델링은 된 상태고. 지금 이거는 이제 솔리드 형상이 불러와졌다라고 했을 때, create the right, 우측 반절 of the geometry. 형상의 우측 반절을 이제 turn profile 기능을 이용해서 생성을 할수 있다. create rectangle. 사각형을 만든다? 왜 사각형을 만들어? 그 다음에 create line parallel, 예, 수평선을 그린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제도 설정을 하는 건데, 수평선을 그리고 크리에이트 라인, 라인 포인트, 뭐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대요. 그럼 필렛 주고 트림을 주면 이런 모양을 그릴 수 있다. 그런 내용 같은데, 자, 이 형태가 지금 set the machine properties including the stock 제로 설정을 하는데, change the machine definition to the VTL vertical turning 이 라이트 뭐 이렇게 생각해 레이드라고 해야 될까요? 라이트 머신 as in step the geometric will be automatically rotate into position. VTL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개념 같아요. Select an appropriate stock size and chuck size 이렇게 설정해라 이 말인데, 자, 이렇게 해서 형상이 됐고요. Solid 관리자를 클릭을 해서 트리 구조를 없애겠습니다. 기록을 제거하고 그럼 외부에서 불러온 파일 형태가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형상을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평면보기 했을 때, 평면보기를 하는데 형상이 왜 이렇게 보이지? 등각보기, 입체보기, F4 눌러보겠습니다. 이게 서페이스는 아닐 텐데, 그래픽에 약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형상이 커서 그러나? 뭐, 여하튼. 자, 이렇게 이제 형상이 이 외부에서 스텝 파일이라든지 파라솔리드 파일을 가져와서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요. 프로파일 형태의 와이어프레임에서 턴 프로파일로 이 형상을 회전을 시켰을 때 하단에다가 커브를 생성시키겠다라고 해주시면은 얘는 일단은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보기 했을 때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중심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와이어프레임에서 두 점선에서 자, 키보드 O 눌러서 원점까지 이 선을 그려놨습니다. 자, F9 눌러서 안 보이게 하고, 자, 얘는 이제 소재의 길이를 나중에 이제 뭐 체크할 때 사용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 자, 여기서 이제 가공 경로 부분에서 이제 고정시켜 놓고 작업을 할때 레이드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이때 바꾸기를 눌러서 VTL을 선택을 했어요. VTL Light Turn MM.MCAM.LMD. 여기서 이제 MM이 붙은 게 미리 단위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MM이 붙지 않은 게 인치 단위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얘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머신 타입을 얘로 선택을 하면 얘하고 연관된 어떤 컨트롤이라든지 포스트 파일도 같이 연결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공구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뭐 설정을 하는데, 그때도 공구 목록도 바꿨었죠. 열기를 눌러서 목록도 레이드인데 레이드인데 VTL 툴 인치 미리가 있는데, VTL 툴스 언더바 MM 툴 데이터베이스 얘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목록에 공구 목록에 이제 거기에 맞는 공구들을 이제 저장해 놨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작업 기본값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고, 공구 설정에서 이제 프로그램 번호인데, 프로그램 번호는 뭐 10번 정도 해볼까요? 공구 조건 사용하겠다. 뭐 그대로 가도 되겠고, 공구 블록 주소로 제보해야겠다. 하나 1번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겠다는 얘기죠. 중복했을 때는 주의 메시지를 표시하겠다. 나머지는 뭐 그대로 가죠. 그 다음에 공군 공작물 설정에서는 지금 이제 버티컬 VTL로 선택했기 때문에 척이 아래로 가여 있는 형태로 지금 이제 척 형태가 바뀌어져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속성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웃 디아메타니까 선택을 눌러서 얘가 이제 외곽이 되겠죠. 그 다음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얘가 되겠고,
원점은 이제 원점으로 되어 있고, 여유값은 한 2mm씩 줘볼까요? 자, 미리 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하고 평면 보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죠. 머신 형태를 바꿔서 이렇게 이제 현재 작업 평면 또는 뭐 WCS 이런 것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간씩 크게 설정을 했어요. 뒤에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초기에 물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닥 부분은 좀 크게 줘볼까요? 그래서 뒤에 부분, 바닥 부분은 한 10mm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10mm를 줘도 얼마 크진 않은데. 아, 일단 버티컬이기 때문에 여기 뭐 물리냐 이렇게 크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 조도 여기에서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재료에서 한 5mm 정도만 무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이 상태가 여기까지가 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페이스, 러프, 황삭이죠. 면 작업 또는 황삭 작업, 앤드 피니쉬 정삭 작업, 아웃 디아메터, 외경, 단면, 외경 황정삭을 하세요라는 얘기 같아요. 해서 저렇게 만든다. 그쵸? 외경 단면이면 여기죠. 여기를 치는 건데, 황삭으로 어느 정도 제거를 해놓고 뭐 단면 작업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황삭 작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삭을 하는데 이게 여기가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다양한 기능 한번 써보죠. 일단 이 부분은 황삭으로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삭에서 황삭. 툴은 그냥 얘 하나만 선택을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나서 얘를 가지고 작업하는데 이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렇게 생긴 공구를 쓰겠다. 여유값은 0.2 그리고 진입뽑기. 진입뽑기는 일단은 얘가 수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복귀할 때도 뭐 이렇게 복귀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작업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작업을 했네요. 이게 나올까요? 아니면은 옆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나올까? 들어오는 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방향을 바꿔줘 볼까요? 이게 이렇게 해볼까 싶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우측 보정이죠?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했더니 뭐가 문제가 생긴다고 뜨네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나? 아, 체인 방향을 바꿔볼까요? 체인 방향이 반대로 돼 있구나. 여기를 역방향으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정 방향을 우측으로 바꾸고 해서 확인해 보죠. 자, 이렇게 돼야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이제 공구가 뭐야? 들어갈 때좀 불안하네요. 아, 재료를 지금 인식을 안 하고 있어서 처음에 절산이 좀 많고요. 그리고 진입할 때도 여유값이 없네요. 여기 조건에서 재료 인식 안 함인데 남은 재료 체크하고 뭐 이렇게 재료를 인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좀 타이트하잖아요. 약간 여기 2mm 정도 여유를 두고 경로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자, 해서 이제 소재 들어갈 때 처음에 2mm 정도 제거를 하죠. 하고 빠지고 네, 일정하게 쭉 제거가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이 부분을 황삭 작업을 했고요. 0.2만큼 남아져 있죠. 자, 이렇게 제거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부위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일단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만 긁어내면 될것 같기도 한데요. 그냥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에, 그러면은 아까 얘가 작업한 거는 이렇게 작업했죠. 자, 이거보다는 그냥 쭉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황삭 가공 체크하고 여기서부터 부분체인으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작업을 하는데, 209로에서 작업하고 내려가면서 작업하고 여유값은 0.1로 하겠다.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내려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구가 내려와서 여기서 쭉 그냥 내려가는 거죠. 빠지는 걸로. 소지가 한 2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네, 끝에서 약간 연장을 좀 해볼까요? 진입 뽑기에서 뽑기 구간에서 여기를 한 2mm 정도 연장을 해보겠다. 이렇게 되면 이 정도로 자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황삭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제거를 해야 될것 같기도 하네요. 자, 이 부분은 뭐 정사 그리고 단면 작업을 해도 되겠죠? 단면 가공 체크해서. 단면 가공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단면 가공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조건을 제가 안 줬나? 0.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블 클릭을 해서, 황삭이니까 0.2 정도 하는 걸로 하고요. 절삭 속도는 한150 정도 줄까요? 그 다음에 회전수는 한3000 정도, 최고 RPM은. 그 다음에 0.2만큼 여유를 주겠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제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작업을 한걸 보면은, 자, 경로 확인을 했을 때, 왜 경로 확인이 안 되지? 이건가? 자, 여기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제거하고, 옆에 제거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한가한 모의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제거하고, 이렇게 제거를 했단 얘기죠. 식으로. 자, 이제 여기 부위를 제거를 해야 되는 건데요. 안에 들어간 부위가 있죠. 이렇게 쭉. 여기 부위를 어떻게 할까? 자, 여기를 하려면은 공구가 옆으로 되어 있는 공구를 사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형태가 나올까? 들어가서 상관없지 않나? 그냥 다이나믹 또는 윤곽 황삭, 그 다음에 플랜지 터닝, 예, 그 다음에 있는데, 일반 황삭으로 하게 되면은 왔다 갔다. 뭐, 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반 황삭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분체인,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자, 공구는 이런 형태의 공구를 써야 될것 같긴 한데, 공구가 좀 뾰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구를 쓰면 어떨까? 이렇게 쓰면 안 되나?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처음에 할 때, 자, 일단 이런 공구를 써보겠습니다. 아까 1번으로 했으니까 2번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얘도 2번. 그 다음에, 얘도 뭐 황삭 개념에서 해야 될것 같죠? 2로 하고, 그 다음에 커팅 스피드도 한150 정도 하겠다. 최고 RPM은 3000 정도.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이게 낫겠죠. 이렇게 하고 Z 이송, Z 축 이송 형태를 들어갈 수 있게.
체크하고요. 여유값은 0.1을 남겨놓고 한 방향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왕복 곱게 일단 뭐 이렇게 해보죠. 남은 재료 인식을 할 필요 있을까?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자,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딪힌다는 메시지가 계속 뜨네요. 아, 이게 각도가 좀안 맞나 보네요. 그럼 좀더 뾰족한 공구를 써야 되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홀더 부분이 일단은 각도값이 있다 보니까 들어갈 때 약간 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여기에서 진입할 때 일단 이렇게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복귀할 때도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일단 이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은 공구가 들어가서 각도가 똑같네요. 이두 개의 각도가 지금. 근데 여유값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경사지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 미자작 대목이 남아있죠. 자, 공구를 이거 말고 다른 거 써야 되겠네요. 공구가, 지금, 공구 형태를, 홈바이트 형태가 없네. 아니면은 공구가 홀더를 좀 바꿨으면 합니다. 홀더가 뾰족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없을까? 뾰족한 형태. 아니면은 R 형태. 여기서 목록에서 거르기를 체크가 되어 있는데, 거르기를 체크를 끄고요. 홈바이트 형태 중에 이런 거, 이거밖에 없나요? 이걸로 하면은 아니면은 공구를 바꿔서 일단은 얘를 체크하는데 공구를 이제 R 형태로 생긴 공구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B가 지금 치수가 A가 0.6? 0.6이라고 하는 것이 C라는 지수가 12. 홀더 형태도 홀더가 D라는 지수가 3. 3으로 되어 있는데 좀더큰걸 했으면 좋겠는데. 인서트가 5, 20에 5G, 1, 8, 5, 20, 40. 40짜리로 하면 얼마 되나? D가 4로 들어가고 4, 그 다음 2가 12. 일단 2라는 지수를 좀 크게 주겠습니다. S 대략적으로 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줘볼까요? 56 정도가 들어가야 되네. 한50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50 정도 주고, 일단 B라는 지수는 4. 10 정도 줄까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이게 4로 돼 있죠? 아, 400이면 산가 보네요. 그러면은 600짜리도 있으니까 600짜리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600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그래도 사네. 600으로 했는데 600이 안 나오네. 뭐라? TV 600짜리 했는데 나오진 않네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인위적으로 주겠습니다. D를 6으로 주고 2라고 하는 지수를 한50 정도 주고 나머지는 이제 3이라고 하는 거 A 지수인데 A 지수도 한4 정도 그다음에 B라는 지수가 날 길이 그다음에 C라는 지수는 코너알 됐고 다음 홀더에서 C라는 지수는 아까 50 정도 줬나? 70 정도 줘볼까요? 다음 B라는 지수는
한 200. A가 16, 그다음에 D가 3. 3인데 한4 정도. 그다음에 E라는 지수는 됐고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이렇게 생긴 공구란 얘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사각 형태로 되어 있네요. 이거를 라운드 형태로 바꾸겠다. 다시 초기화 되나? 그대로 그 따라가나? 초기화 되나?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번 보죠. 모양이 잘 보이나? 라운드 형태가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A라는 지수가 0.6이다. 6을 얘기하는 건지, 그 다음에 B라는 지수가 3. B가 3. 이걸로 해볼까요? 이거는 진원 형태 같은데, 인서트 두께. B가 0.3이다. 0.6이다. 이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게 다시 한번 이걸로 해보죠. 일단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보죠. 자, 공구가, 공구의 모양이 이상하네요. 일단은 체크 좀 해보고, 그다음에 홈바이트 폭이 좀 두껍네요. 홈바이트 폭이 두꺼운 것이 아니라 이 공구의 크기가 작은 거네요. 이게 지금 여기 B라는 값, 여기 값을 A라는 지수를 4 정도 주고 B라는 지수를 저게 지금 3 정도 주면 되나? B를 3, 얘를 4. 그다음에 확인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공구란 얘기겠죠?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도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일단은 여유 값을 주고 작업은 된걸볼수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할수 있겠고, 뭐이 부분은 여기 보다 보면은 뭐그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부드럽게 끝나는 부위에서 돌면서 들어가는 기능인데, 예, 그걸 하셔도 되겠고, 이렇게 왕복 형태로 하셔도 되겠죠. 자, 이제 황삭은 됐고, 이제 정삭 작업을 하는데, 정삭을 할 때는, 여기 부위도 정삭을 굳이 할 필요 있을까요? 어차피 확인은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정삭으로 가고, 정삭하고. 자, 여기를 단면 작업을 먼저 하고, 여기는 이렇게 갔다가 여기까지 되는데 여기서 들어갈 때 정삭으로 할 때는 공구의 형상이 한 번에 될까요? 이 공구를 사용하면 정삭 작업이 되긴 되겠죠. 방금 한 공구하고 비슷하게 사용하시면. 자, 일단 이 부분 정삭을 해보겠습니다. 정삭 작업인데, 정삭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아니다, 단면 작업이죠, 이거. 단면 가공 체크를 해서. 아까 단면 작업할 때이 공구를 사용을 했는데, 뭐, 공구를 여러 개를 쓰는 건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이 공구를 써보죠. 아까 3번을 썼나? 3번. 2번 어디 갔어? 아, 2번은 이걸로 했네요. 이걸로 해도 될까? 일단은 1, 2, 3, 4, 4번으로 할까요? 얘를 4번으로 해서 코너 반경은 뭐 알아주시면 되겠고, 4번 정사 일단은 주시면 되겠고, 한200 정도 줄까요? 이렇게 하고 3000. 여유값은 0으로 하겠다. 체크하고. 자, 일단 여기 단면 작업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정삭 작업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거죠. 공구는 뭐 이걸 써도 될것 같아요. 이게 2번인가? 3번 공구 번호가 좀 애매하게 돼 있네. 아까 이런 공구를 안 썼나요? 아, 한번 했다가 R 공구로 바꿨었죠. 얘를 가지고 해보려면은 1, 2, 3. 3번인가? 3번. 2번, 3번. 4번이 돼야 되나요? 4번으로 해서. 아, 얘도 정삭이면은 한1 정도. 여기도 200 정도. 3000 정도. 아, 여기 값은 0으로 하겠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진입복귀해서, 복귀할 때 아까 이만큼 확장했었죠. 얘도 한1.5 정도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작업이 되는데, 아, 근데 여기가 없는데 경로가 생성될 필요는 없겠네. 그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고, 여기로 들어갈 수 있나?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한번 해볼까요? 여기 Z축 이송 형태를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날끝이 다기 때문에, 뒷날이 다기 때문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딱 일치하거든요. 일치하기 때문에 들어가도 되기는 될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여유가 그 3도를 줬거든요. 3도를 줬기 때문에 3도만큼 얘가 벌어지면서 들어가요. 현재 이 각도와 이 각도가 같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여유각을 아까 3도를 줬는데 얘를 0으로 하게 되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응? 그래도 안 들어가나? 아, 홀더가 다네요. 얘는 괜찮다 치더라도 홀더 각도가 있기 때문에 뒤에가 날이 닿네요. 그러면은 여기를 3도로 그냥 그대로 주고요. 3도로 주면은 이제 제거 안된 부분이 생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 공구를 바꿔볼까요? 아니면은 공구를 위아래를 바꿔볼까? 정삭 작업에서 여기서부터 체인을 여기까지 잡을까요? 이렇게. 자, 공구의 모양을 지금 이렇게 잡았는데, 공구의 모양이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런 공구인데 돌린 형태. 해볼게요. 5번으로 하는데, 더블 클릭해서, 셋업에서, 얘를 회전시키면 어떨까요? 수평으로. 그럼 어떤 공구가 되지? 이렇게 되면은 이쪽을 작업할 수 있겠죠? 자, 얘를 5번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얘를 5번. 5번, 5번, 5번. 여기도 정삭이니까 1 정도 줄까요? 얘는 한200 정도. 그다음에 3000돼 있고, 정삭 작업이죠? 정삭인데 진입 복귀할 때는 진입할 때 이렇게 복귀할 때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가도 되겠죠?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뭔가가 이상하게 됐네요. 자, 공구가 들어와서 어라? 이게 왜 이리로 들어가지? 자, 체인 방향, 오른쪽, 왼쪽이죠. 왼쪽. 다시 한번 생성. 자, 공구가 내려와서 들어가서, 아, 이쪽이 다는구나. 이쪽이 다네요. 선상 못하네. 이런 형태로는 여기 안에까지는 작업이 힘들겠네요. 홀더가 이런 형태가 아닌 다른 홀더도 있을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홀더가
이런 홀더가 있죠. 이렇게 생긴 홀더를 사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것도 안 될까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뭐지? 방향이 다른 것 같은데. 25. 자, 홀더를 이걸로 바꿔보겠습니다. 팁은 그대로 두고. 자, 했을 때 한번 볼까요? 자, 공구가 내려와서 작업하고, 하고, 가능하네요. 자, 이런 공구가 있었으면은, 아까 할 때도, 굳이 그거 안 써도 되겠네. 이걸로 해도 작업이 됐겠는데요. 이 부위에서 작업하는데, 약간 연장을 하고, 여기도 약간 연장을 해도 될것 같았어요. 자, 진입뽑기에서 진입할 때 확장을 한2 정도 주고, 자, 복귀할 때도, 대상 확장을 한2 정도 줘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바에야 여기를 전체를 다 그냥 이걸로 하죠.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으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잡겠습니다. 그냥 잡고, 연장. 진입할 때 2, 복귀할 때 2, 확장 하겠다 해서 그냥 작업하죠. 그냥 이렇게. 그럼 여기서 들어와서 이렇게 작업해도 되겠죠. 그러면 전 단계에서 이 작업은 빼도 되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외곽 부분은 된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한거 한번 모의가공 해보겠습니다. 스톱 정지. 작업이 변경될 때 정지하겠다. 체크하고요. 저기 황삭, 황삭, 여기 단면 황삭. 저기도 지금 이걸로 했는데, 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여기는, 그리고 여기를 지금, 이건 뭐지? 자, 여기를 한 거고, 아, 여기는 안돼 있네. 여기도 지금 황삭이 안돼 있네. 아, 전체적으로 그냥 돌아야 되겠다. 지금 이 부위가 황삭 작업한 거고, 이게 단면 작업한 거잖아요. 그럼 체인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야 되겠네요. 체인에서 전체 다시 체인으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체인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재생성하게 되면 작업이 되는데, 들어갈 때 약간 경사지게 들어가는 게 낫나요? 일단 그렇다 치고, 그다음 복귀할 때, 아, 이 홀더가 닿는구나. 이쪽 부분이 닿네요. 자, 이게 닿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체인을 여기까지만 잡죠.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 눌러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체인을 잡고 재생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됐고요. 자, 이 부분은 공구를 바꾸죠. 자, 진입할 때는 얘가 이렇게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들어가서 여기까지 작업을 했고요. 자, 여기 작업할 때는 따로 잡죠, 뭐. 정사각인데, 여기만 잡아서 이걸로 해도 되겠죠. 4번으로 했었나? 일단은 이걸로 하는 걸로 하고, 시작할 때 얘도 확장을 해주고요. 끝날 때도 1.5 정도 확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외곽 부분이 되겠죠?
자, 황사. 그리고 단면. 이 부분에 작업했고, 정삭. 여기까지 정삭 작업했고, 여기에서 이 부분을 해서 정삭 작업했고요. 그래서 이제 외곽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얘는 여기서 하면은 틀어지네요. 여기서 하면 다시 원래 돌아와요. 자, 이렇게 했고, 얘를 반투명으로 보면, 일단은 외곽 부분, 이 부분 했고, 안에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직형 선반 형태에서 외경 단면 작업, 외경 황삭, 정삭 하는데 약간 체인이라든지 또는 사용 공구 형태 이런 것들을 약간씩 변경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회원님 감사합니다. 이칠성이었습니다.